싶어.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당신과의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이 멎을 듯해. 젤다 제발! 집이라고 싶은 말은 여태 계속 했잖아. 데이지가 이 장면에서 그냥 질러버려? 갑자기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. 스콧, 그게 정말 웃는 거라고 생각해? 고작 셔츠 하나 때문에. 그를 그리워한 시간, 또 원치 않은 결혼, 주변인들의 수근거리, 캐치미의 오년처럼 데이지 이 시간 흘러가. 당신 그걸 놓치고 있어. 내가 해. 여러분은 누구나 뮤즈의 일기장 하나쯤은 갖고 있잖아요. 언제든 베껴 쓸 수 있는 이건 내 일기장이에요. 1923년 2월 10일 그동안 재미없게 사느라 모든 일에 냉소적이다. 1924년 8월 5일 저 애가 바보가 되면 좋겠어. 이 세상에서 여잔 그저 예쁘고 작은 바보로 지내는 게 최고니까. 자, 다들 취재를 멈춰주시죠. 아내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.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. 한간에 들리는 불화설이 사실입니까? 젤다의 일기를 그대로 베낀 걸 인정하십니까?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돌아가 주세요. 내 친구이자 남편의 최근 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근황이 제발 그만 내 신념 내 생각 못다